옛날 어느 선비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어린 아들 하나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일이 흘러 선비는 후처를 맞이하였고 그녀에게서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처는 심성이 그리 고운 여자는 아니어서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얻고 보니 전처의 자식이 달갑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전처의 아들은 영특하고 글공부도 열심히 하는 데다가 어린 나이였지만 속이 깊어 계모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처는 날이 갈수록 전처 자식인 큰아들을 심하게 구박했지만 아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큰아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세 아들이 모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유독 큰아들만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득 생각해보니 그날뿐 아니라 예전부터 큰아들만 유독 추위에 떨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동생들은 추위를 타지 않는데 큰아들만 벌벌 떨고 있으니 혹시라도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되어 물어보았지만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유심히 보니 큰아들의 옷이 동생들의 옷보다 유난히 더 두툼하자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옷을 벗겨 안을 살펴보았는데 후처가 낳은 두 아들의 옷에는 따뜻한 솜이 들어가 있었고 큰아들의 옷에는 갈대꽃이 들어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큰아들의 옷이 두껍고 따뜻해 보였지만 바람이 그냥 통하니 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모라고 하지만 한겨울에 친자식은 솜옷을 입히고 전처 자식에게 갈대옷을 입힌 후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치밀어 후처에게 당장 보따리를 싸라고 호통쳤습니다. 후처는 지은 죄가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였고 두 아들도 친어머니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아들이 어머니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구박을 받고서도 감싸는 아들에게 속도 없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목어 삼재 아니고 모재 일재 아니니 집에서 내보내시면 안 된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어머님이 나가시면 세 아들이 춥고 어머님이 계시면 한 아들만 추위에 떨면 그만이라는 뜻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의 어머니가 떠나면 다시 계모를 맞이해야 하는데 그 계모가 지금의 어머니처럼 한다면 세 아들이 춥고 어머니가 계실 경우 두 동생들은 따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에 마음 아파하였고 또 울고 있는 어린 아들들을 보니 차마 후처를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후처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박했던 큰아들의 만류로 겨우 소박을 면하게 되었고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머슴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세 명의 젊은이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젊은이들에게 세경을 얼마나 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세 사람 모두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세 젊은이들을 머슴으로 삼았고 그래도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어 남들이 받는 만큼 세경을 챙겨주었습니다. 몇 개월을 지내고 보니 같은 돈을 받아도 머슴들이 일하는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열심히 일을 하는 머슴도 있고 슬슬 꾀를 부리다가 주인이 볼 때만 일을 하는 머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 해가 다 지나고 첫 달 금음날이 되자 새 머슴은 철을 세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아 일을 마치고 방 안에 모여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집 세단을 가지고 머슴들이 있는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슴들에게 집을 한 단씩 나눠주며 되도록 가늘게 새끼줄을 꼬아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한 머슴이 급하게 쓸 일도 없는데 꼭 섣달 금음날에 꿔야 하냐며 투덜거리자 주인은 빙긋 웃으며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자 한 머슴이 아무 말도 없이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말한 대로 가늘게 새끼줄을 꼬다 보니 집이 쉽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불평한 말이 하지 않고 밤 늦도록 새끼줄을 정성껏 꼬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머슴은 섣달 금음날에도 일을 시킨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일을 빨리 마치려고 새끼줄을 굵다랗게 꼬아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세 머슴에게 자신들이 꼬아놓은 새끼줄을 가지고 사랑채로 건너오라고 하였습니다. 머슴들이 오자 주인은 돈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놓고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며 고향에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 어젯밤 꼰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마음껏 꿰어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새 머슴은 열심히 새끼줄에 엽전을 끼우려고 하였습니다. 새끼줄을 가늘게 꼬았던 머슴은 엽전이 잘 들어가 꽤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불평하며 두껍게 새끼줄을 꼰 두 머슴은 아무리 기를 써도 엽전을 꿀 수 없어 후회하며 결국 빈손으로 떠났다고 합니다.